토마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토마토를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이렇게 드시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레시피를 오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마토 맛있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토마토와 양파, 좀 생소한 조합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반면 열량은 매우 낮습니다. 토마토 한 개 열량은 약 22kcal 정도 되는데요.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인데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띠는 성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 1999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토마토 섭취와 암 발병 여부를 연구한 72건의 연구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토마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암 발병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립선암뿐 아니라 폐암, 유방암, 위암 등에서 그 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 연구팀은 일주일에 7회 이상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은 토마토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23년 유럽 예방 심장병 학회지에 최근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요. 스페인 연구진은 55세에서 80세 성인 7,056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고혈압 위험이 36%나 낮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그룹 110g 이상은 중간 사이즈 토마토 한 개 정도인데요. 하루에 한 개만 꾸준히 먹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세계암연구재단은 마늘, 양파, 파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을 줄인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연구진이 8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양파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결장암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결장암 이외에도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으면 구강암, 인두암, 신장암, 난소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양파는 혈관공황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파의 독특한 향을 내는 유기황 화합물 덕분입니다. 이런 성분 덕분에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 조절과 모세혈관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퀘르세틴인데요.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LDL을 낮춰주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 2020년 뉴트리션 리브스라는 영양학 국제학술지에 퀘르세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8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7건의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8주 이상 퀘르세틴을 섭취한 사람은 수축기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고혈압 환자가 이 퀘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토마토 양파 스프입니다. 먼저 양파 한 개를 채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껍질에 영양소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겉껍질만 벗기고 바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두 개를 작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는 충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양파를 시종류에 볶을 건데요. 저는 퓨어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에 열을 가하면 양파 특유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때 다진 마늘을 함께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양파가 익었으면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수록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볶습니다. 그리고 물을 300cc 넣고요. 중약불로 낮춘 다음에 10분간 끓여줍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서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 양파 수프에 파슬리 가루를 좀 뿌려주시고요.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조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양파 수프 먹어보면요, 토마토와 양파가 씹히는 맛도 좋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강에 좋은 두 가지 식재료 토마토와 양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맛있게 먹는 토마토 양파 수프 만드는 것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